안녕하십니까. 이강희 원장입니다. 저는 지금 2022년 시덱스 현장에 와 있고요. 올해도 덴티움은 최대 크기 부스로 참여를 해가지고, 작년과는 다르게 체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스를 설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한번 들르셔가지고 여러 가지 재밌는 체험들 해보시고요. 새로운 제품들이 또 많이 나와 있으니까 한번 신규 제품들 체험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가보시죠. 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덴티움에서는 기기만 생산하는 게 아니고요. 얼마 전부터는 컨설팅 서비스도 제공을 같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지 선정에서부터 대출, 그리고 인테리어, 그 다음에 금융과 마케팅, 개원 패키지까지 많은 서비스들을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신규 개원하시는 원장님들, 그 다음에 이전을 하시는 원장님들께서 만일에 이쪽에서 오셔가지고 상담을 하신다면은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이전 준비를 하고 있어가지고요. 도움을 받고 있고요. 정말 괜찮은 서비스니까 한 번쯤 오셔가지고 상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개원 패키지와 관련된 소장비 존인데요. 보시면은 개원에 반드시 필요한 근관 측정기라든지 아니면 근관 충전기, 그리고 광중악기, 레이저 등등 기구들을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지금 최대 프로모션으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타 업체들보다 더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개원 패키지 상담해 보시면서요. 장비 구경 한번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AR 존인데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개원한 치과에 그 공간을 시뮬레이션을 해가지고요. VR 장비를 쓰시고 조이스틱을 조종해 가면서 실제로 공간을 돌아다녀 보고 장비들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너무 재밌죠? 이런 시스템을 저희가 준비를 해놨고요. 개원 컨설팅을 하면서 인테리어를 하기 전에 공간을 미리 평가해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한번 좀 오셔가지고요. 체험해 보시면은 게임을 하듯이 재밌게 체험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공간은요, 저희가 신규 개원을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선택을 하시는 평수죠. 30평 정도의 이제 치과라고 볼 수가 있는데, 신규 개원을 하실 때는 공간에 대한 감이 잘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30평 정도 되는 치과의 공간을 시뮬레이션을 해놨습니다. 데스크가 있고요, 대기실이 있고요, CT실, 뒤쪽으로는 체어, 공간도 보실 수가 있고요. 뒤쪽으로는 상부장이라든지 하부장, 그 다음에 수술실까지 저희가 이렇게 세팅을 해가지고요. 자, 본인이 만일에 치과를 개원했을 때 어느 정도 공간이 나오는지, 공간 활용을 어떻게 하실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실 수가 있고요. 재밌는 게 쿠폰북에 보시면은 스티커가 있어가지고요. 아이들 놀이하듯이 본인이 30평 공간의 치과를 꾸며볼 수 있는 그런 재미있는 스티커가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쿠폰북 챙겨가셔가지고요. 개원 준비하실 때 시뮬레이션 해가면서 공간 활용, 그 다음에 공간의 그런 배치에 대해서 한번 재밌게 해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와서 보시면은요, 개원하시기 전에 공간에 대한 감각을 익히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신규 개원을 하실 때 인테리어를 하게 되면은요, 가장 많이 고민을 하시게 되는 부분이 공간의 배치지만은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자재의 선택입니다. 뭐 타일의 선택, 그 다음에 시트지도 고르셔야 되고요. 뭐 외벽에, 그 다음에 재료라든지 유리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뭐 흑형 같은 게 들어갈 수도 있고요. 이런 모든 자재들을 지금 여기다가 다 저희가 준비를 해놨고요. 원장님이 원하시는 대로 얼마든지 커스터마이징 해가지고 선택하시고 꾸미실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여러 가지 자재와 시트지 샘플들을 준비를 해놨습니다. 오셔가지고요. 예전엔 치과가 흰색 일변도였는데 요즘엔 정말 다양하게 뭐 나무톤, 우드톤도 있고 메탈톤도 있고 여러 가지 본인의 컨셉에 맞게 치과를 꾸미시거든요. 오시면은 충분히 본인이 원하시는 자재를 고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들르셔가지고요. 자재 충분하게 보시고 고민해보시고 본인 치과에 맞는 컨셉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시죠. 이 제품은 제가 지금 가장 탐을 내고 있는 제품인데요. 저도 지금 개원 이전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번에 이전을 하면서는 이 체어로 전부 다 세팅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타사 체어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단점이 등판이 두꺼워가지고요. 진료하실 때 허벅지가 이제 눌리거나 아니면 환자 머리가 올라온다거나 그런 불편감들 다들 가지고 계시죠. 근데 지금 보시는 이 브라이트 체어는 등판이 너무 아주 얇아가지고요. 그런 불편감이 전혀 없고요. 강도가 안 나올까 고민하시는 분들인데 강도가 충분히 잘 나옵니다. 지금도 개선 중에 있고 더 얇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체어의 특징은 보시면은 언론이라고 해가지고 이쪽 석션 쪽에 라이트가 있습니다. 라이트가 있어서 혼자서도 간단하게 프랩이라든지 아니면은 스케일링이라든지 이런 간단한 진료들을 혼자 하실 수 있도록 라이트와 석션을 같이 부착을 해놨고요. 뒤쪽으로 보시는 거는 시스템장인데 평소에는 이렇게 열어놓고
진료를 하실 수 있도록 해놨고요. 양쪽은 수납 공간을 해놨고, 진료가 끝난 이후에는 닫아가지고 깨끗하게 치과를 정리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이런 시스템 장입니다. 만일 이런 장으로 치과를 구성하시게 된다면요, 치과를 조금 더 깔끔하게 깨끗하게 이런 분위기로 구성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체어는 정말 좋은 체어니까 한 번씩 오셔가지고요, 앉아보시고 착용해보시고 그 다음에 체험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브라이트 시티, 그 다음 브라이트 파노라마 장비가 있는 그 존에 와 있습니다. 지금 시티를 개발하신 팀장님 모시고 간단하게 장비 스펙 설명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그 FOV라든지 촬영 시간 같은 거, 네. 그 다음에 노출, 방사선 노출 선량에 대해서 네네네. 원장님들이 아마 제일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예예.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우선은 저희 지금 브라이트 시티 같은 경우는 작년에 출시될 때부터 해서 이제 라인업을 크게 여섯 가지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구분하셔야 될 거는 이제 시티 영상의 FOV를 가지고서 먼저 구분하셔야 되는데, 일단은 원타일이라고 저희가 명명한 제품 같은 경우는 최대 FOV가 12 곱하기 9.5cm고요. 거기서 이제 좀 더 고사양 스펙으로 넘어가게 되면 17.5 곱하기 9.5 사양으로 들어가게 되고, 이제 두 번에 촬영한 영상을 합쳐서 17.5 곱하기 15까지 FOV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파노라마 촬영 시간은 11.8초고요. 그 세팔로 같은 경우는 6초. 그리고 CT 같은 경우는 각각 해상도에 따라 조금 차이가 나는데 10초에서 20초 사이에 촬영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덴티움 CT를 보면은 타사랑 다르게 아티팩트가 없고 네네네. 정말 선명한 그런 예예. 영상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예. 그게 어떤 기술적 차이에서 오는지 일단은 CT 영상에 대한 리컨스트럭션 알고리즘을 저희 덴티움에서는 자체 개발한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최신 MAR 기법을 이용해서 MAR 주변에 메탈 주변에 손실되는 정보들을 최대한 복원시키는 기술들을 보유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계속적으로 업그레이드를 계획하고 네.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구입 이후에도 계속 업그레이드가 프로그램을 통해서 업그레이드를 해주실 수가 또 있는 거죠? 맞습니다. 뭐 예를 들면 저희 기존에 판매했던 레인보우 시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판매가 된 지 5년이 넘었지만 네. 저희가 올해 상반기에도 또 업그레이드를 해드렸거든요. 네. 그런 것처럼 이제 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MAR 기술이라든지 네. 아니면 다른 영상 기술들, 품질 업그레이드를 위한 업그레이드들은 네. 저희가 계속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네. 파노라마나 시티 같은 경우는 보면은 센서도 중요하지만은 정말 그거를 로우 데이터를 해석하는 프로그램이 정말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네네네. 타사 제품들과 비교해서 정말 선명한 영상을 가지고 있고요. 저도 개원 씨의 이 장비를 구입해서 사용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덴티움 CT는 믿고 꼭 사용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좋은 제품 개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는 지금 핸즈온 공간인데요. 여기 핸즈온 공간에 오시면은 원장님들이 원하시는 모든 테크닉을 시험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뭐 전치부 식립, 구치부 식립, 임플란트 식립은 당연히 해 보실 수가 있고요. 얼마 전에 출시됐던 브라이트 임플란트 픽스처도 사용을 해보실 수가 있고요. 오리알에다가 사이너스 리프트 테크닉도 사용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브리토 테크닉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저희가 멤브레인이 좀 뻣뻣하다 이런 예전에 그 의견들이 있어가지고 좀 더 부드럽고 질긴 멤브레인을 만들었거든요. 그 테크닉을 이용한 탄성을 이용한 그런 골 이식 수술들, 전치부에다가 골증대를 하는 수술들, 그런 것들 핀을 이용한 이런 테크닉들을 다 해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1대1로 담당자분들의 친절한 설명을 들어가면서 충분하게 핸즈온 해보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핸즈온을 하시고 나면은요, 저희가 선물로 칫솔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는 꼭 들르셔가지고 핸즈온 한 번씩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브라이트 픽스처 같은 경우는요, 저희가 이제 인터넷몰을 통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원장님께서 인터넷 쇼핑을 하듯이 똑같이 브라이트몰에 들어오셔가지고 브라이트 픽스처를 구입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만큼 인건비 절감, 원가 절감을 통해가지고요, 픽스처의 단가를 낮췄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를 하실 수가 있고, 브라이트 픽스처의 특징 같은 경우는 예전에 슈퍼라인이나 임플란티움이 고정력이 조금 강하게 나오는 수술이 조금 까다로운 부분, 그런 부분은 이제 기피하시는 원장님들이 계셨는데 신입감이 훨씬 부드럽고 그러면서도 골유착이 빠르게 되는 임플란트 픽스처입니다. 그래서 부드러운 신입감을 원하시는 원장님들, 또 즉시 식립을 추구하시는 원장님들께서는 사용해 보시면 좋은 결과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공간은요, 저희 휴게 공간입니다. 이제 부스를 돌아다니시다가 힘드실 때, 지치실 때 잠깐 앉으셔가지고 물 한잔 하시면서 쉬실 수 있는 공간이고요. 오늘과 내일 박창진 원장님께서 개원 관련된 그 팁을 소개해드리는 그런 세미나 시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신규 개원하시는 원장님들께서 어떤 어려움을 가지고 계시는지 선배님들이 더 잘 아시기 때문에 이런 노하우를 듣고 가신다면은 그런 실패, 그다음에 오류 등을 피하실 수가 있겠고요. 왜 브라이트 피처 임플란트가 개원가에 유리한지, 신규 개원에 유리한지에 대해서 강조를 해주신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오셔가지고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작년에 소개를 해드리긴 했었는데요. 아직도 덴티움에서 수복재료, 그 다음 본딩 레진이 나온다는 사실을 모르시는 원장님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네. 저는 이미 사용을 하고 있고 정말 좋은 결과를 내고 있거든요. 환자분들 만족하고 계시고 직업 과민이라든지 이런 뭐 문제점도 거의 겪지 않고 있고요. 네. 네. 그 가장 중요한 부분은 본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본딩의 지금 성분이라든지 그런 특징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아, 네. 저희 지금 본딩제 같은 경우 7세대의 접착제로서 그 다들 아시다시피 접착 강도를 향상을 시키기 위해서 테멘피라는 성분이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네, 사용하실 때 이제 강도나 접착 강도가 높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은 레진이 하이플로우와 그다음 로우플로우로 네, 구성이 되어 있죠. 네. 하이플로우 같은 경우는 저는 언제 제일 많이 쓰냐면은 교정, 리테이너 접착할 때. 네, 맞습니다. 네, 다른 레진들은 그 흐름성이 없어가지고 네, 이게 두께가 두꺼워지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이물감을 많이 느끼시는데 네, 맞습니다.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흐름성이 좋기 때문에 치아에 이게 납작하게 붙어가지고 네, 환자분들이 이물감을 거의 안 느끼시더라고요. 아, 네. 그 리테이너 부착할 때 너무 좋고, 아니면 이제 그 PRR이라 그러죠. 네. 레진을 하고 나서 근처에 있는 작은 그루브를 메울 때 네, 그때도 사용을 많이 하고 있고요. 로우 플로우 같은 경우는 구치부용으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강도가 네, 충분하게 나오잖아요. 네.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는 사실은 여기서 이제 브라이트의 코어 레진인데요. 타사 제품하고 다른 게, 타사 제품들은 써봤을 때 코어 레진이 덴틴 아니면 에나멜과 강도가 다르면은 프랩을 할 때 이게 버에 그 삭제를 하면서 네, 이제 코어가 과도하게 삭제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네, 지금 브라이트의 코어 레진 같은 경우는 덴틴하고 강도가 상당히 유사하게 나왔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유사한 절삭감이 있습니다. 예, 예, 유사한 절삭감이 있어가지고 프랩을 할 때 상당히 부드러운 그런 삭제감을 느끼고 네, 있습니다. 그 다음에 브라이트 레진 세면 같은 경우도 타사 레진 세면과는 다르게 강도도 강하면서 또 제거가 잘 되는 네, 예, 그런 특징이 있고요. 하나 궁금한 거는 여기 브라이트 프라이머라고 하나 있는데 네, 이건 어떤 제품? 아, 요것도 이제 접착 강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네, 보조제로 보시면 네, 될 것 같고요. 네. 그 이제 레진 시멘트를 쓰시기 전에 네, 보철물에 바르신 다음에 쓰시면은 네, 접착 강도가 네, 더 높아지는 그런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르코니아나 아니면 PFM 같은 그런 이제 접착이 원래 안 되는 네, 맞습니다. 그런 보철물 내면에 발라줬을 때 접착 강도가 올라가는 네, 그런 부분이죠. 네. 예. 여기 보시면은 MT의 캐핑이라는 제품이 있는데요. 제가 그 신경 치료를 잘 못하다 보니까 사고를 자주 칩니다. 그때 이제 구멍을 낸다거나 치아에 손상이 생긴다거나 뽀뽀가 생긴다거나 그럴 때 수리를 하면은요 네, 정말 좋은 예후를 가지게 될 수가 있더라고요. 특히 광중압이 되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뭐 굳을 때까지 기다린다거나 아니면 그게 흘러나간다거나 그런 문제점도 없고요. 그래서 MT의 캐핑 제품도 아주 유용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좋은 제품 개발 부탁드리고요. 계속해서 개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옛날에 이제 덴티움에서 나온 전동 칫솔을 사용을 했었었는데요. 그때도 상당히 이제 그 플랙이 잘 제거가 되는 그런 거를 경험을 했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우리가 디자인도 개선이 많이 되고요. 기능적으로도 개선이 많이 됐다고 들어서 예, 혹시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 칫솔에 비해서 이번에는 왼쪽,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그 모터를 사용했습니다. 그거 지금 여기 보시면 이번 칫솔은 강중약이 또 이제 준비가 됐는데, 1단, 2단, 3단 바꿨을 때 이제 여기 데모 키트가 있는데 이걸 보시면은 칫솔이 좌우로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지금 이제 강중약을 조절을 하시고 칫솔을 대기만 하셔도 칫솔이 자동으로 양치를 할 수 있게 그렇게 설계된 칫솔입니다. 그리고 이 칫솔은 이제 그 무선 충전기가 준비가 되는데, 무선 충전기에 올려놓으시면 자동으로 충전이 되고, 그리고 이제 위쪽에는 이제 고무에 이제 범퍼가 있어서 충격을 흡수하기 때문에 위쪽 치아에 닿았을 경우에도 네, 충격을 좀 방지할 수 있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칫솔 헤드도 네, 별도 이제 탈부착이 돼서 네, 좀 마모됐을 때 칫솔을 새로 네, 교환할 수가 있게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는 칫솔입니다. 치주가 안 좋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칫솔모가 윗몸을 같이 닦아줘야 되기 때문에 네, 그 다음에 잇몸 속에 있는 치주 난까지 같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칫솔모가 들어가서 닦아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진동식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유리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좌우로 회전을 하기 때문에 시간을 닦는 데도 되게 유리할 것 같고요. 예, 크게 힘을 안 들이고 칫솔질을 되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일 것 같습니다. 아니면 뭐 치아 마모가 있는 환자분들께서 전동 칫솔 사용해도 되냐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이 전동 칫솔 같은 경우는 강도 조절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괜찮을 것 같고요. 저도 한번 사용해 보고요. 그 다음에 환자분들께 추천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제품 중에 하나가 이지체크라고 임플란트의 동요도를 보는 제품이었는데 이번에 개선이 됐죠. 더 트러스트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 제품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 제품은 그 기존 제품의 이지체크에 비해서 많은 부분을 이제 개선을 했는데 성능보다는 이제 더 이제 그립감이 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얇게 설계를 했고 그 다음에 오토크레이브를 또 많이 하시는데 네. 탈부착이 좀 어려운 부분이 문제였죠. 있어서 비닐을 껴야 됐고 예, 네. 근데 이제 비닐을 이제 낄 때도 있고 안 낄 때도 있지만 예, 여기가 자석으로 이렇게 탈부착이 되게 쉽게 설계했습니다. 네. 기존에는 네. 나사산 돌렸어야 되는데 네. 이렇게 자석으로 붙이시면 되고 네. 그리고 이제 기존에는 LCD가 위쪽에 있어서 네. 이게 보실 때 LCD가 위쪽에 있으면 좀 불편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바로 이제 이쪽으로 옮긴 부분이 있고 네. 네. 예, 그래서 나머지들은 이제 부분은 우리 거는 이제 0도에서 90도까지 가는 거는 네. 예, 그것까지는 이제 예, 기존과 똑같이 네. 예,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네네.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 제품이 시제품이 오늘 출시가 네. 되었습니다. 저도 이제 동요도 측정기는 여러 가지 제품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뭐 오스텔 오모시기 제품도 사용을 하고 있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제품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제품의 가장 장점은 여러 가지 각도에서도 동일한 수치가 나온다는 거.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반복적으로도 동일한 수치가 나온다는 거. 예. 그 다음에 정확도가 높고, 오스텔 제품과 사용해도 크게 수치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링을 끼워 놓고, 안에 뭐 어워트먼트 상태, 보철물 상태 등에서도 얼마든지 돈으로도 측정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가격도 그다지 비싸지 않기 때문에 하나 정도 갖춰 놓으시면은, 수술 직후, 아니면 보철물의 체크, 유지 관리 등 여러 기관에서 아주 유용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꼭 한번 사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좋은 제품 개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얼마 전에 출시된 멤브레인인데요. 멤브레인 2. 3월 달에 아마 출시가 네. 되었죠. 네, 새로운 멤브레인이 출시가 됐습니다. 그 멤브레인 개발자분을 모시고요. 이번에 새로 개발된 멤브레인의 특징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새로 개발된 콜라겐 멤브레인 2인데요. 네. 기존 멤브레인에 비해서 훨씬 네. 부드럽고 네. 질긴 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게 보시면은 당겨도 잘 찢어지지 않아 이제 네. 핀 고정 테크닉에도 사용할 그렇죠. 수 있거든요. 예. 네. 그리고 이제 분해 기간 같은 경우에는 기존 멤브레인 1과 동일한 6개월 이상 분해 기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유연성은 올라가는데 분해 기간은 동일하게 네. 6개월을 유지를 하셨네요. 네, 맞습니다. 아. 근데 1 같은 경우는 네. 원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장점이 이제 뻣뻣하긴 하지만은 그 자체로 또 스캐폴딩이 되고, 네, 예, 그 다음에 이제 엠벨롭이라 그래가지고 링거일적으로 넣을 때 이럴 때 장점이 또 있었었는데, 네, 네. 대신에 데드스페이스가 생기기가 쉽고, 아, 네. 그 다음에 착 달라붙지 않기 때문에 네. 수치할 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었고, 아, 네, 이 제품을 사용하게 되면은 그런 부분들이 많이 개선이 네, 되겠네요. 수초도 훨씬 네. 편하고 착 달라붙기 때문에, 네. 네. 여러 가지 좀 활용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니면 뭐 전치부 쪽에 이제 대규모의 고리식이 들어갔을 때 핀 테크닉을 한다든지 네, 그렇게도 소세지 활용하나요? 테크닉을 한다든지 네. 그럴 때도 활용을 가능할 것 같고요. 네. 사이즈는 지금 얼마까지 나와 있나요? 사이즈는 저희가 지금 네. 이쪽에 보시면은 3040 사이즈까지 나와 있고요. 기존 멤브레인 1과 동일한 사이즈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지금 콜라겐의 종류는 소콜라겐인가요? 돼지 네, 소콜라겐으로 타입 1 네. 콜라겐입니다. 타입 1으로요? 네. 아, 그럼 그 콜라겐 멤브레인 1 같은 경우는 그때는 멤브레인 1도 소콜라겐이고요. 네. 저희 가지고 있는 콜라겐 멤브레인 P가 네. 돼지 콜라겐입니다. 아, 그때 P가 따로 있었었죠? 네. 아, 그랬었군요. 알겠습니다. 저도 지금 샘플을 받아놓고 아직 사용을 많이 못 해봐가지고요. 한번 적극적으로 사용해보고 좋은 결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도 방금 얼마 전에 출시된 따끈따끈한 제품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전에 덴티움에서는요, 저희가 합성골을 주로 이제 취급을 했었기 때문에 뭐 합성골 장점이 많죠. 공간 유지 잘 되고 조작도 쉽고요. 감염도 적고요. 그래서 합성골을 이용해서 오스테온을 가지고 이미 충분히 좋은 결과들을 많이 얻어왔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유저분들, 다른 이제 원장님들께서 이종골,
거에 대한 그런 요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소뼈를 이용한 이종고를 출시했다고 저희가 들었습니다. 이 뼈의 특징과 장점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이종고의 시장이 더 커지고 있고 저희 네. 이제 회사에서도 이제 그 라인업 강화의 필요성을 느껴서 이종고 이식제를 네. 개발하게 되었는데요. 네. 기존 합성골보다 이제 처리 방식이 이제 유기물을 완벽하게 제거하고 네. 네. 이제 저온 열처리를 통해서 미세 다공성 네. 구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이제 수화도가 훨씬 빠르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미세 다공성 구조에 따라서 이제 혈액이 들어오는 네. 그런 이제 표면적 같은 것들이 넓다 보니까 훨씬 더 빠른 이제 골화를 가지고 네.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래도 합성골보다는 이제 이종골이기 때문에 흡수는 조금 빠르다고 볼 수가 네, 있겠죠. 네, 맞습니다. 흡수가 빠르다기보다는 이제 본 체인지가 빨리 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렇죠? 예. 만일에 저 같은 경우는 추천을 드린다면은 이제 샌드위치 테크닉, 전 샌드위치 테크닉을 많이 쓰는데 이전에는 오스테온 콜라겐 같은 저희 합성골을 밖에다 덮고 안쪽에다가 타사의 이종골을 사용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오스테온 제노를 쓰고 위쪽에다가는 오스테온 콜라겐 같은 합성골을 덮어주고 이런 샌드위치 테크닉을 사용하면은 뭐 골소실이 많은 부위라든지 아니면 전치부 같은 데서 아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제품 개선 부탁드리고요. 좋은 제품 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저희는 정말 재밌는 곳에 와 있는데요. 제노스라고 임플란트, 덴티움 임플란트에 관계사가 있습니다. 저희가 보통 논문을 쓸 때, 석사 논문 쓰거나 박사 논문 쓸 때, 또 개원이 원장님들 중에서도 연구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희가 이제 논문을 쓸 때 조직 시편이 필요하고요. 그런 조직학적인 분석을 할 때 대부분 대학병원에 있는 병리학 교실로 의뢰를 많이 하게 되죠. 예, 근데 사실 그게 쉽지는 않거든요. 불편하고 예, 그쪽에서는 예. 또 대학병원 자체에 또 그 샘플이 많기 때문에 시간이 예. 오래 걸리고 예, 근데 그런 서비스를 대행해 주신다고 저희가 들었거든요. 예, 예. 네,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지금 저희가 지금 한 15년 정도 이렇게 연구부서 서비스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크게는 이제 개운 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환자분들의 진료함이 있어서 임플란트나 고리질에 식립한 다음에 어떤 그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조직 반응을 좀 분석을 좀 요청하신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이제 요 앞에 보신 것처럼 이런 슬라이드를 제작해서 그 조직 병리학적 그 데이터를 좀 제공드림으로써 그건 좀 환자분들 그 진료에 좀 도움을 드리고 있고 그 이외에 대학 교수님 같은 경우는 그 논문 작업이나 다른 연구과제에 있어서 이제 동물 실험의 이런 소재들을 좀 이용한 실험을 하시고 계신데 이럴 때 조직 병리학적 분석을 통해서 이제 데이터를 좀 제공드림으로써 이제 다양한 좀 자료를 활용하는 그런 좀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학병원 교수님들께서도 의뢰를 하시는군요. 예, 지금 좀 꽤 많이 네. 이제 의뢰를 하고 계십니다. 예. 아무래도 임플란트 관련하기 때문에 그 고리식재라든지 아니면 임플란트의 이제 그 골류착 이런 네, 맞습니다. 걸 평가하는데 그 기술적으로 조금 네. 특화가 되어 있으실 거예요. 예, 맞습니다. 특히 이제 임플란트는 네. 표면 처리별 이제 그 임플란트 안정성이나 네. 유효성이 좀 확인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걸 네. 저희가 좀 그런 쪽으로 네. 접근을 해서 네. 좀 자료를 좀 전달해 드리고 네. 있습니다. 이런 연구에 관심 있는 원장님들이 또 의외로 많으시기 때문에. 네, 네. 근데 이제 저희 제일 궁금하고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네. 비용이거든요. 네, 네. 비용이 한 네. 얼마나 되는지. 그 임플란트 보철물 같은 경우는 이게 네. 좀 고가 장비라든가 좀 시간이 네. 좀 들어가다 보니까 네. 한 1, 20만 원대로 좀 책정이 되어 있고 네. 그 외에 이제 고리세 같은 경우는 한 뭐 1, 2만 원에서 몇만 원 정도 좀 저렴한 비용으로 네. 좀 퀄리티 있는 자료를 좀 전달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본인이 이식한 골에 이제 골질을 평가한다거나 할 때 네. 궁금하면은 저희 간단하게 네. 의뢰 드리고 예, 그 슬라이드 편을 만들어가지고 예, 간단하게 뭐 샘플은 네. 택배로 전달 주시고 네. 이제 그런 거 이제 논의를 통해서 네. 예, 뭐 이제 진행이 가능합니다.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네. 저희가 이제 그거를 조직 시편을 보내려면은 네. 호르말린 예. 그 통이 필요한데 네, 맞습니다. 그거 구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예. 그런 거는 어떻게 요청을 저희가 그 호르말린 용액이랑 용기 다 갖추어져 있어서 이제 말씀만 네. 주시면 택배로 전달을 드리고 네. 거기에 샘플을 이제 전달 주시면 이제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간은 얼마 정도 걸릴까요? 기간은 짧게는 몇 주 뭐 네. 며칠 만에 가능할 수도 있고 보철물 같은 경우는 약 한 1.5개월 정도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1.5개월 정도예요. 네. 아, 기간적으로도 예. 상당히 짧네요. 예, 맞습니다. 네. 비용이나 뭐 가성비도 좀 있는 걸로 좀 확인되고 있습니다. 연구 좋아하시는 원장님들 그다음에 네. 석사 박사 논문 준비하시는 네. 이제 대학원생분들 네. 그런 분들 이 서비스 이용하시면은요. 아주 많은 도움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좋은 서비스니까 네. 꼭 한번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공간은요. 이제 마찬가지로 체어 존인데요. 다양한 색상의 체어를 보실 수가 있고요. 담당자 분들께 체어에 대해서 기능과 그다음에 특징 스펙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들으실 수가 있는 곳입니다.
차에 관심 있으시면 한번 오셔가지고요. 설명 들으시고 상담 들어보실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저희는 지금 덴티움에서 출시되고 있는 시티 파노라마 장비를 보고 계시는데요. 왼쪽에 보고 계시는 것은 세팔로까지 같이 달려있는 장비고요. 특징은 기기의 크기는 최소화하면서 그 다음에 영상은 최고로 나올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제가 덴티움의 시티를 좋아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 보시는 것처럼 디자인이고요. 두 번째는 영상의 퀄리티고요. 세 번째로는 낮은 기기 가격입니다. 낮은 기기 가격이 가능한 이유는요. 뒤에 보시는 것처럼 덴티움 같은 경우는 시티에 있는 센서를 자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품질은 높이고 가격은 최대로 낮춰가지고 원장님들께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시티를 구입하시거나 변경을 하실 때 꼭 한번 고려해봐 주시길 바랍니다. 아직은 반반이신 것 같아요. 아날로그를 선호하시는 원장님들이 계시고 디지털을 선호하시는 원장님들이 계시는데 이제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넘어오시는 원장님들이 구강 스캐너를 사용하시기 이전에 해보시는 게 구애 스캐너죠. 모델을 만들어서 구애 스캐너를 이제 많이 하시는데 이전에는 장비가 되게 크고 부담스러운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문제는 인프레션을 떠가지고 캐스트를 만들어서 캐스트를 다시 스캔을 떠야 됐기 때문에 이게 아날로그 방식과 큰 차이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지금 보시는 장비 같은 경우는 인프레션만 떠가지고 스캔을 해주시면은요. 그 인프레션 자체를 기계가 스캔을 해주면서 음영을 양형으로 바꿔주기 때문에 그 절차가 훨씬 간편해졌고 또 보시는 바처럼 크기가 상당히 줄어들었고요. 스캔 시간이 짧아졌습니다. 한 20초에서 30초 정도면은 충분히 스캔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치과 이제 뭐 진료실 한쪽 구석에 놓고 또 사용하신 거나 아니면 소독실에 놓고 사용하신다 하더라도 충분히 인프레션만 뜨시면은 디지털로 전환이 가능한 그런 장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덴티움에서는 하나의 스캐너가 더 있는데요. 지금 세렉에서 나오고 있는 프라임 스캔을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프라임 스캔 같은 경우는 뭐 성능이 정말 좋죠. 숙련된 분들은 전학을 뜨는데 아마 한 1분 정도면 이제 스캔을 뜰 수가 있고요. 이제 구강 내 스캐너를 원하시는 분들은 마찬가지로 오셔가지고 프라임 스캔 한번 체험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검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레인보우 밀 밀링 머신을 개발하시는 팀장님 모시고요. 밀링 머신 센터 쪽에 와 있습니다. 보시면 출력물의 상태가 상당히 깨끗하고 표면이 매끄러운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르코니아 역시 상당히 표면이 깨끗하고 그 다음에 치아에 이런 해부학적인 구조가 섬세하게 표현된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제일 궁금한 게 기계가 지금 두 대가 있는데요. 이쪽 같은 경우는 메탈을 깎는 기계라고 저희가 알고 있고요. 저쪽 같은 경우는 지르코니아 기계를 깎는 기계라고 알고 있습니다. 두 가지 기계의 차이점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요거 같은 건 어버트먼트 가공기로 가능해서요. 일단 습식 장비로서 사축 가공기고요. 저거 같은 거는 지르코니아 가공으로 인해 가공기고 네. 오축 장비로서 네. 건식 장비입니다. 물이 나오고 이제 물이 안 나오고 그런 네, 차이가 맞습니다. 있군요. 네네. 만일에 이런 어버트먼트를 저희가 하나를 출력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시간은 네. 한 얼마 정도 걸릴까요? 그 케이스마다 좀 다른데요. 네.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걸립니다. 네. 빠르네요. 네네. 지르코니아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저희가 플레이트를 넣어가지고 만약 크라운이나 아니면은 3D 브릿지를 하나 뽑고 싶다 그러면 13분에서 15분 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퍼니스에다가 구면 시간이라든지 이런 걸 다 고려한다 하더라도 네네. 원데이 진료가 네, 충분히 가능하겠군요. 네, 디지털 쪽으로 넘어가고 싶어 하시는 원장님들이 상당히 많으신데 네네. 제일 중요한 부분이 역시 기계 견적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예전에는 기계 견적이 뭐 1억이 넘어가고 하지 않았었습니까? 네네. 요즘에는 어느 정도의 판매가 되시는지 궁금합니다. 요즘에는 잘은 모르지만 밀링머신 같은 경우는 3천만 원 초중반대 지금 형성이 되어 있고요. 앞으로 가격 경쟁력을 위해서 계속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다 3천만 원 정도 때 네. 이제 네, 세팅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그러면은 기공실을 두실 생각 있으시거나 아니면 디지털로 넘어가실 것을 고려하고 계시는 원장님들께서는 충분히 합리적인 가격이기 때문에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둘러보시고요. 기계 돌아가는 거 시험 보실 수 있으니까요. 기계 깎는 거 보시고 출력물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이 공간은요, 심미보철에 관심이 많으신 원장님들 또는 또 이제 기공사 선생님들도 시덱스에 참여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기공사 선생님들이 한번 와보시면 좋을 것 같은 그런 공간입니다. 지금 덴티움에서는요, 지르코니아 블럭도 출시를 하고 있고요. 지르코니아 블럭을 컬러링 할 수 있는 리퀴드와 이런 부타입의
니키드도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핸즈온을 해보실 수가 있고요. 보시면은 정말 다양한 색상의 리퀴드가 여기 파우더 리퀴드가 준비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곳은 이제 이 제품들을 이용해서 만든 그 지르코냐, 통지르코냐 보철물입니다. 보시는 바처럼 상당히 신미도가 높은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지르코냐 블럭은 세 가지가 출시가 되고 있는데요. 레인보우 하이샤인, 그 다음에 레인보우 샤인티, 그 다음에 레인보우 멀티레이어가 있습니다. 레인보우 하이샤인 같은 경우는 투명도가 상당히 높은 대신에 이제 600메가파스칼 정도의 강도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샤인티 같은 경우는 투명도는 살짝 떨어지지만 역시나 투명도가 높고 1000메가파스칼 정도의 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컬러링의 불편감을 줄이기 위해서 하나 더 멀티레이어 블럭이 있는데요. 이건 지금 전혀 컬러링을 하지 않은 블럭입니다. 인사이저 쪽은 연하게 밝게, 그 다음 서비컬 쪽은 진하게, 대신에 강하게 이렇게 만든 블럭으로서 그 블럭의 높이와 그 다음에 높이에 따라가지고 이런 색상이라든지 강도를 조절하실 수가 있는 그런 블럭입니다. 한번 오셔가지고요. 재료 사용해 보시죠. 덴티움에는요, 가이드 센터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가이드 출력물을 만들어 주시기도 하고 디자인을 해 주시기도 하고요. 원장님들께서 원하시면은 이 프로그램을 원장님들 치과에 컴퓨터에 직접 설치를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원하시는 자리에 임플란트의 위치를 본인이 결정을 하신 다음에 그 데이터를 센터로 보내시면은 거기서 가이드 출력물을 보내주기도 합니다. 이 프로그램 자체가 되게 직관적으로 되어 있고 사용하기가 편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디자인 담당자분 한번 모시고요. 그 임플란트의 픽처의 위치를 잡는 과정 한번 시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저희 가이드 소프트웨어는 이제 저희가 CT 영상, 상단에 보시는 CT 영상이랑 스캔 모델을 필요하시고요. 네. 이렇게 데이터를 등록하고 나면 그 다음 단계에 저희가 이제 시식 번호를 선택하게 됩니다. 네. 선택을 해야 되죠. 네. 시식을 선택을 하고 이제 넥스트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네. 저희가 이제 총 이제 6단계로 구성이 되는데 네. 이제 두 번째 단계인 스캔 정합 부분입니다. 네. 정합이 자동으로 된 거죠? 네, 정합은 네. 저희가 이제 자동화 기능을 이제 지원을 하는데요. 네. 네. 정합은 여기 버튼이 있습니다. 네. 자동화 버튼을 누르셔서 네. 원 클릭으로 바로 네. 정합이 그렇죠. 진행이 됩니다. 예전에는 점을 찍어가지고 정합을 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네. 이제 자동 정합이 되죠. 네, 맞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렇게 정합을 하시고 난 다음에 저희가 다음 단계에서 이제 일반 CT 뷰어랑 동일하게 네, 화학관의 위치를 네, 네, 화학관이랑 그 다음에 액시얼 뷰에서 파노라마 이제 덴탈 네. 아치를 그려주게 됩니다. 네, 이 네. 부분에서도 저희가 자동화 기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 이것도 자동화가 되나요? 네, 맞습니다. 아, 화학관을 자동화로 찾아준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선 먼저 덴탈 아치 오토 기능을 먼저 보시게 되면 네. 이렇게 액시얼 뷰 상에서 하단 영상처럼 네. 이렇게 대략 한 10초 정도, 약 네. 10초 정도 걸립니다. 아치를 자동으로 그려주는, 네, 이렇게 네. 보여주는 부분이 있고요. 네. 그리고 신경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에 사용자가 이제 그리게 되면 네. 신경관 부분을 좀 찾기 힘든 이제 네.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오토 기능을 제공을 해서 네. 원클릭으로 바로 왼쪽 하단에 이 파노라마 뷰에서 네. 신경관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네. 마찬가지로 대략 한 10초 정도의 네. 소요 시간이 걸립니다. 네. 네. 어우, 이렇게, 네. 되게 정확하게 찾아주네요. 네, 정말 정확하게 찾아주네요. 네. 네, 이렇게 다음에 이제 다음 단계로 네. 넘어가게 되면 저희가 네. 이제 크라운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렇죠. 네. 업다운이니까요. 네. 탑다운이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크라운 시뮬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스캔 모델 상에서 이렇게 크라운 모델 네, 위치를 시키고 네. 이렇게 시킨 다음에 저희가 다음 단계 넘어가시게 되면 이제 픽스처 플래닝을 가능합니다. 이렇게. 네, 네. 그래서 플래닝 사전에 저희가 모델은 네, 이렇게 네. 우측 상단에서 네.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것도 크라운 위치만 잡았는데 벌써 픽처의 위치를 어느 정도는 그 자동으로 네, 고정을 해주는군요. 네, 그럼 저희가 볼의 위치도 알 수 있을 것 같고 네. 어버터먼트의 위치도 알 수 있을 것 같고 저희가 미세하게 어느 정도만 조정을 하면 되는 네, 이런 과정이 뭐 숙련만 되면은 몇 분 만에 끝나겠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원장님들이 사용하시기에 되게 편리한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네. 혹시 가이드에 관심 있으신 원장님들께서는요, 덴티움에 연락을 하셔가지고요, 치과에 프로그램 설치를 요청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한 번씩 프로그램 시연을 해보시죠. 예전에는 프로그램들이 어려웠기 때문에 이게 배우는데 러닝커브가 길었었거든요. 네, 요즘 프로그램들은 워낙 이제 사용이 간편하고 중요한 거는 이제 무료로 설치를 해주시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한번 사용을 해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보시는 케이스는요, 2001년에 임플란티움이 신입되었던 케이스고요. 박원배 원장님의 케이스입니다. 임플란티움, 요즘에 슈퍼라인이 사용이 많이 되긴 하지만은 임플란티움 정말 최고의 임플란트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22년 케이스인데 올해 체크업 사진을 못 찍으셨다고 하네요. 드디어 임플란트가, 덴티움 임플란트가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믿고 쓸만한 임플란트라는 거, 장기적인 롱텀 데이터가 확보됐기 때문에 믿고 사용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덴티움은 토탈 플로우를 제공한 업체로서 이 공간은 지금 덴티움의 모든 제품들을 모아놓은 공간입니다. 진단 장비, 그 다음에 임플란트, 보철 관련 장비, 밀링 머신 등 모든 장비들이 지금 이곳에 모여 있고요. 만일에 모든 부스를 돌아다닐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이곳에 오셔가지고 덴티움의 장비들을 편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잠깐 들르셔가지고요. 덴티움에서 어떤 장비들이 나오는지 한번 둘러보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PDRN이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처음에는 제노스에서 이제 잇몸 치유 촉진, 그 다음 수술 부위 치유 촉진을 위해서 개발한 성분입니다. 근데 그 성분이 너무 좋다 보니까 화장품으로도 개발을 하게 되었죠. 일단 PDRN 성분이 어떤 건지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고요. 화장품에 대해서도 장점이 뭔지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PDRN은 연어 정소에서 추출한 DNA 물질이고요. 세포 재생에 효과가 좋아서 저희가 화장품에도 이번에 0.5% 함유해서 주름과 미백에 효과가 있고 피부 재생에도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도록 만든 제품입니다. 직접 사용하고 계신가요? 네, 맞습니다. 네, 제가 직접 사용하고 있습니다. 효과를 많이 보신 것 같아요. 네, 저는 매우 만족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주변에 추천 많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부스가 최대 규모로 들어왔기 때문에 정말 잠깐씩만 돌아보는데도 시간이 한참 걸렸고요. 하지만은 많은 체험 공간과 그다음 많은 재미있는 제품들이 있었기 때문에 놀이공원을 돌아다니는데 정말 재미있는 체험이었습니다. 정말 열심히 준비했기 때문에 저희 시덱스 오신다면은 꼭 한번 들러주시고요. 내년에는 더 재미있는 컨텐츠와 그 다음에 더 좋은 제품들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봐주셔서 감사합니다.